안녕하세요. 장난스럽습니다. 네. 아, 들을 수밖에 없었나보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오한이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한이는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고 또 한번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승조를 3년간 짝사랑하고 있는 상큼 발랄한 소녀입니다. 학교의 암적 존재, 유감스럽게도 난 머리 없는 여자도 비위 좋은 여자도 질색이다. 네, 장난스러운 키스에서 백승조 역을 맡은 김현중입니다. 백승조라는 역할은 IQ 200이 넘는 천재에 약간 까칠하면서도 어디 한 구석은 따뜻한 구석이 있는 그런 친구를 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오늘은 어디 갔노? 이 봉준구가 나서야 될 것 같다. 네, 저는 옆에 있는 한이를 3년째 짝사랑하고 있는 봉준구 역할이고요. 극중에서는 경상도 이제 사나이로 나와서 사투리를 쓰면서 한이한테 무한 애정 공세를 펼치는 그런 전교 꼴찌의 꼴통 역할입니다. 저는 승조와 같은 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업이나 운동이나 비주얼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역할을, 유네라 역할을 맡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뭐 승조의 피살기라고 하기보다도 승조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도도하면서도 까칠한 면이 있지 않아 있는데 또 그 속에 또 따뜻한 구석이 있는 캐릭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표현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은근히 백승조라는 친구가 중구를 이렇게 무시를 하고 신경 안 쓰면서도 은근히 이제 신경을 써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장난스러운 키스의 백승조는 IQ가 넘는 200의 천재라서 닮고 싶고요. 윤주 같은 경우에는 윤주의 집안 환경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닮았으면 좋겠어요. 뭐 민지우도 백승조도. 네, 하지만 현실은 김현중이겠죠. 네. 솔직하게 말해라. 그 집에서 우찌 지내는 거고. 잘 지내. 여기서 X가 뭐야? 어? 여기서 X가 뭐냐고. 아, 몰라. 뭔데? 그래, 그거 모르는. 사실 둘 다 너무 극과 극의 캐릭터라서 조금 실제로 만난다면 둘 다 좀 힘들 것 같아. 왜 그래? 대본이 그렇게 정확한 경상도 말로 표현이 안 돼 있어서 대본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부산에서 쓰는 그런 경상도 낡아진 말들,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 많이 고쳐주셔서 제가 녹음기 항상 녹음해서 촬영장에서 듣고 그렇게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전혀 반대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저런 애 아니냐고. 근데 원래 봉준구 같은 캐릭터 아니고요. 저는 살만 남이다의 캐릭터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연하의 여배우와 같이 촬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소민 양이어서 솔직히 별로 좋진 않아요. 농담이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촬영장에서 항상 저는 소민이 볼 때마다 진짜 이런 여동생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이 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같은 느낌 혹은 정말 한이 같은 느낌으로 촬영장에서 저는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데 소민이는 잘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운합니다. 뭐 한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한이는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많이 풀어져 있는 매력이 있고 혜라는 이제 약간 치밀하게 타이트하게 모든 일이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라이벌처럼 되는데 헤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이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요. 네.
일제 학창 시절에는 뭐 IQ 200처럼 살았죠.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토개였죠. 뭐. 거꾸로. 촬영 일정이 빡빡하다. 네, 아니면 내가 들어줄게. 아니, 빡빡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둘 다 그런데. 아. 실제로 이제 잠자고 있는데 엄마가 사진을 찍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근데 1초 만에 잠드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그 연기만큼은 다른 배우들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저희가 대진훈이 솔직히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KBS의 김탁구가 40% 넘었고 구미호 재방송이 20% 넘고 구미호 본방이 10%가 넘어가는데 대한민국의 테레비 가지신 분들이 50%를 지금 다른 걸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그런 부담도 조금 있긴 해요. 그렇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묵묵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 김탁구가 저희가 6회가 물립니다. 6회 끝나면 시청률도 많이 뺏어올 거고요. 그리고 시청률을 위해서는 이제 현중 씨와 소민 씨가 키스를 좀 많이 해야 저희가 시청률을 좀 싹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키스 부탁드릴게요. 타방송사가 50%가 넘는 시청률에 불구하고 대진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도 왜 88대로랑 강병 분노가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 다 집에 제 시간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50 저희 걸로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되게 풋풋하고 귀여운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부만 먼저 보시고 재미없으시면 이제 KBS, MBC, 이제 SBS 보셔도 되는데요. 1부만 일단 봐주십시오. 1부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설레이고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예쁜 드라마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9월 1일부터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난스러운 게스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장난스러운 게스트 화이팅! 화이팅!